어제자로 애플이 아이폰9을 4월 중에 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프론트 페이지 테크의 진행자 존 프로서는 어제 아이폰9의 소식에서 업데이트되는 소식으로 애플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로 미팅을 종료했으며, 아이폰9의 4월 출시를 여전히 고려 중이라 밝혔습니다. 애플은 다음 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으며, 출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일정은 4월 중순이 될 것이라 합니다. 계속해서 아이폰9의 출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단계라서 기대는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4차, 5차국으로 밀릴 것 생각하면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원플러스 8의 공식 렌더링이 유출되었습니다. 프로모델이 아닌 노말 모델인데, 프로모델에는 120Hz, 노말 모델은 90Hz로 예상이 됩니다. 후면 카메라의 디자인은 전작인 원플러스 7 프로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상하단 측면부에 곡률이 좀 완화되어 전작보다 좀 각집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팝업 카메라가 아닌 펀치홀 카메라가 적용되었습니다. 펀치홀 카메라를 제외하면 전작의 디자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플러스 8 시리즈는 4월 15일 발표가 예상됩니다. 애플이 아이맥과 맥북에도 페이스 아이디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19년 9월에 애플이 맥북과 아이맥의 페이스 아이디를 적용한 특허가 공개되었습니다. 맥북은 맥캠 옆, 아이맥은 모니터 상단에 페이스 아이디를 활용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으며, 작동 방식은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9, 원플러스 8 페이스 아이디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